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치유의 열쇠, 온전한 신뢰. 오늘 시도 다윗 시편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표제어는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예, 여덟째 줄이란 스미닛이란 히브리어 여덟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 옥타브 낮은 음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한 옥타브를 낮춰서 하나님의 꿈이 한 옥타브 낮추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물하고 슬픈 곡조를 띤 단조의 노래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 죽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구나 당하는, 어제는 누구나 당하는 대적과 또 애워쌈의 문제였다면 오늘은 누구나 당하는 질병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은 우리 누구나 인생 살면서 겪게 되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질병의 소식. 우리가 이제 연식이 더해가면서 질병은 우리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감염되기도 하죠. 그것도 우리 삶의 양식들이 다 만들어낸 것들이죠. 제가 유럽과 우리 한국을 좀 비교해서 이번 감염병에 대한 대처하는 태도들을 보고는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보면 쿨하죠. 어떨 때 보면 너무 방심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쿨하고, 한국은 원래 전염병이나 역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전염병이 오면 국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 볼 때 한참 밑에 있고요. 물론 그게 우리 나라의 자랑이기도 한 것 같지만 사망자도 300몇 명이죠. 그래서 치명률이 1.3%? 1.6%, 1.3%,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도 한국은 지난번에 2차 감염 조짐이 보일 때 대한민국 마비, 이런 표제어들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이 감염의 원인이 되는 뭐 집단이든 그룹이든 뭐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거의 이 국가의 운명을 무너뜨리는 역적과 같은 생각들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게 표현하면 나도 모르게 표현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고통이나 그런 큰 재난이 어디로부턴가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턴가 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역시 백마 타고 광야에서 부르는 초인이 있다고 그 이육사가 노래한 것처럼 혹은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불어오나 어디론가 좋은 소식도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쁜 소식도 어딘가 외국에게서 오랑캐에게서 어딘가 바다 건너 저쪽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황사도 저쪽에서 서해에서 넘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좀 억울해요. 우리가 고립되어서 살기 때문에 늘 치여 살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수많은 민족과 그 그룹들이 붙어 살았어요. 그죠? 예, 붙어 살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동 운명과도 같았어요. 예, 중세 때 이 패스트가 한번 유행하기 시작하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늘 봐야 됐고요. 그리고 전쟁이 한쪽에서 일어나면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전부 거기에 얽매에 있는 거죠.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도 영문도 모르고 대전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그 명분에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참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그리스도인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전쟁에 자원하죠. 전쟁에 자원해서 갑니다. 자원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자원하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문학가 어린 왕자의 생텍쥐베리도 조종사로 자원하죠. 자원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또 자원하고 그는 마지막 비행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문학가들이 얘기하듯이 그는 어린 왕자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늘 그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운명처럼 그래서 누구 책임이다 어디에서 왔다 아마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유럽의 나라들은 그렇게 원망이 없어요. 그죠?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날 때도 우리가 왜 그 아랍인들을 받아들이고 북아프리카에서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셨나요? 그렇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극우도 있고 또 좌파도 있지만 그렇게 잘 얘기하잖아요. 이태리의 롬바르디아 지방에서 2만 명이 사망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안에서 부부가 서로 나뉘어서 죽음의 길을 가고 그랬지만 그들은 발코니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문화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또 원망하고 저주하기에는 그들은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비효과를 탓하기 전에 그들은 같은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그 질병에도 역시 마찬가지 많은 생각을 담고 있는데 이 고통은 일시적이든 아니면 죽음의 질병이든 몇 가지 문제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과관계예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는 데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신체적인 질병 어려운 점을 겪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그쪽으로 이사가고 또 그래서 그 학교를 보내게 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나오면서 생긴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관계적인 요인도 있죠. 이 관계가 아까도 간증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관계들이죠. 뭐 우리 모두 다 그렇죠. 가족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뺀다면 인간은
굉장히 큰 고통 하나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환경이나 관계만 고통의 문제는 있는 게 아니고 뭐죠? 질병이 그렇듯이 자기 안에 문제가 있죠. 유전적이고 또 습관적인 자기의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폐암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예요? 일단 담배를 피웠었거나 피고 있거나 그러면 그 자기가 유발한 책임에 대해서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렇죠? 예.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고도 당연히 폐암은 올 수 있는 거지만요. 이게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보다 더 큰 건데 이 고통과 질병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의식.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라는. 네. 여러분 그런 죄의식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올 때?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쓰레기를 썩게 놔두면요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 생겨요. 그게 어떻게 적당하게 알아서 정화되는 법이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분명히 알거든요. 마음속에 죄의 뿌리를 하나 놔두면요 그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반드시 값을 해요. 반드시 값을 해요. 우리 안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속에서 상상처럼 하다 모래에다가 쓴 글씨 지워버려요. 아니요. 안 지워져요. 여러분. 안 지워져. 반드시 남아있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아하. 내가 지금 벌받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에이 하나님은 벌 안 줘요. 혹시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아니야. 이거 벌받은 거야. 죄는 간과되지가 않아. 그렇죠? 네. 죄는 간과되지가 않아. 이 죄의식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은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죄의 대가가, 죄의 대가를 뭐라고 불러요? 형벌이에요, 형벌. 네? 형벌을 받는 거야. 아무도 얘기는 하진 않아요. 내가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그걸 지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통증 자체예요. 아픈 거 자체. 근데 아픈 것 자체는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아프면 순수해져요. 고통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러워 죽겠어. 짜증을 내다가도 순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자기를 순수하게 만들어요. 고통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편 6편의 기자는 지금 죽음에 이르는 질병,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절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여 네 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네 번이나 아프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더라도 물이 너무 뜨거우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네. 교회 다니는 사람 별 수 없어요. 아버지. 네, 그렇죠. 제가 한국에 가서 목욕탕에 갔는데 독일에 있으면 아버지 그래도 뭐 독일 사람이 목욕 뭔 줄 알아요. 그렇죠? 제가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이거 뭐가 들어온 거야? 아버지, 그렇죠? 예.
그는 주님의 이름을 네 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그냥 아픈 걸까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걸까요? 뭐 같으세요? 예.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 괜찮아 벌 주는 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제가 겁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아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게 여러분에게 왜 오겠어요? 그냥 지나가야지. 예, 뭔가 걸릴 만한 게 있으니까 걸려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 대충 지나가지 않아요. 주의 분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진노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 이 사람은 그게 심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벌써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바세바 간음 사건이죠. 예,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의 남편을 죽게 했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게 심판이라는 거 말이에요. 예? 심판이라는 거. 물론 이 시편은 다윗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억되는 거죠. 이 모든 죽음의 질병과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예? 그런데 그 죄인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답으로 제시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충 퉁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틀렸어요. 네가 잘못했지만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다고요. 그죠? 예. 집을 기초를 잘못 쐈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집만 물이 안 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 엉터리로 짓고 지하실에 물 새지 않는 집 보셨어요? 저 하나도 못 봤어요. 물 반드시 셉니다, 여러분. 네. 바퀴벌레 한 마리 나오면 저절로 이사 가지 않아요.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네, 다행스럽게 이 시편 6편의 기자는 알고 있어요. 이게 심판의 성격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주의 분노와 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레알로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냥 가상현실로 받아들여서 이거 그냥 지나갈 거야 지나갈 거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저 지나갈 줄로 믿어요. 안 지나가더라도 지나가는 걸로 생각할게요. 여러분 이건 현실 도피예요. 그죠? 예, 우리가 얘기하는 진검승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세요. 그냥 자고 깨어나면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의사가 아니라 그 돌팔이에요 여러분. 예, 자는 중에 살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다 돌팔이에요. 어떻게 자면서 살이 빠져? 뚱보균이 싹 사라진다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자고 있으면 누군가 기도해가지고 문제 싹 없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나 자고 나면 문제 싹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거 틀렸어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뭘까요? 예, 자기의 뼈가 떨린대요. 뼈가. 뼈가 떨린다는 말은 구약에서는요. 감정과 영혼에 적용시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 상태가 흔들리는 걸 뼈가 떨린다고 말하고 내 영혼이 신앙의 근거가 흔들리는 것도 뼈가 떨린다고 말해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주의 분노와 진노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네 번이나 부르면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기 있는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둘 다죠. 얼척없죠. 용기도 있고 무모하기도 하죠. 아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이걸 하나님 어떻게 얘기 어디서부터 얘기해 하나님 혹시 정말 제가 진심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요 정말 얘기하자면 길어요 하나님.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죠. 하나님 상대로 그게 안 돼. 응? 그죠? CT 다 찍어놨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면요. 배짱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 나 징계하지 마세요. 책망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파렴치한 거? 예, 좀 파렴치하죠. 하나님의 어미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신뢰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랬죠. 히스기야도 잘못한 거 많아요. 히스기야 왕이. 근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적에 하나님 앞에 자기 신뢰관계를 크레딧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이거 심판 맞은데 심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뭘로 해요? 심판이 아니라 치료로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는 크레딧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크레딧. 그죠? 그러니까 크레딧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분명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은 조금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치료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 내 크레딧을 잡으시고 심판을 치료로 바꿔주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합니다. 네? 통해요. 자식과 부모는 그 딜이 통하는 거예요, 그 딜이.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뭐라고 그래요? 진짜 나한테는 있는 대로 얘기해야 돼. 변호사가 의뢰인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 나한테는 있는 대로 얘기해야 돼. 변호사 직업이 당신 변호해주는 건데 나한테도 거짓말하면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로 얘기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한테는 진짜로 얘기해야 돼요. 진짜로. 근데 거짓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속여먹어.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성령도 속여요. 자기는 잘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죠? 예, 다 문제는 밖에서 와. 밖에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인생 문제는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게 있겠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의 열쇠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심판을 치료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어려움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나도 잘못했고 우리 같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야, 파렴치하구나. 뭘로? 내 크레딧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이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신뢰라는 것은 내가 당신 믿어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교회 댕겨줬으니까 나에게 해줘야 된다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지 않았나요?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심판을 치료로 바꿔주세요 라는 딜입니다. 이거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혹시 자존심 상해요? 네? 여러분이 한번 끝까지 해볼 거예요? 하세요 그러면. 능력 있네. 그죠?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나와! 뭐 인생이 뭐 이래? 내가 뭐 잘못했어? 해보세요 한번. 저는 겁나서 안 할래요. 잘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잘못한 게 많아. 우방만 좀 굵어져도 겁나더라고 저는요. 야 너까지만 희생하자. 하나님이 꼭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아, 우리 김 목사님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더 맞을 것 같아 저는. 제가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더 맞아. 너 아주 이번에 가자. 저는 빨리 얘기하는 거. 아,
알아요. 저 잘못한 거 많아요. 제가 A4 몇 장으로 써드릴까요? 근데 하나님 저 심판하지 마세요. 저 징계하지 마세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신실했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라고 맞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죽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큰 보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봐주세요. 봐주세요. 나를 가룟유다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어려움 당하면요. 그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어려움 생기면요. 문제점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는데 심판으로 여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치료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시편의 그 유명한 무슨 기도예요? 두 마디 기도. 거기에다가 다른 얘기를 막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두 마디 기도. 거두절미하고 용기 있게 여러분 소리를 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두 마디로 여러분 강렬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4절과 5절은 그가 실제로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죽음 앞에서 그는 사망과 소홀, 소홀은 음부죠. 사망과 소홀을 대조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누가 주를 기억하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주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소홀해서 음부해서 어떻게 주님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내게로 돌아오소서 심판자가 아니라 친근한 부형으로 돌아오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네, 우리 찬송에 있는 말씀이죠 네.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 오셔서 나의 친근하고 자애로운 그 아버지 부형같이 되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이고요. 고통에 강을 건너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지금 괜찮아요? 피트니스 열심히 다니고 코로나 중에도 나는 뭐 특별히 손해본 거 없고 괜찮아요? 애들 잘 크고요? 제가 미아리 점쟁이처럼 나쁜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찾아온다니까 준비해 두세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두 마디 기도를 잊지 말고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요.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소서 나를 고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6절과 7절에서 그는 밤마다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밤인데 눈이 더 어두워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눈물과 분노가 그의 앞을 가로막는데 왜 분노가, 근심이 왜 생길까요? 원수 마귀가 곧대를 노려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데다가 상처를 내는 거예요. 골맞는데 거기다 또 덫을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마귀는 너는 빠져. 근데 그게 되냐고? 안 된다고. 자책 생기죠. 죄의식 생기죠. 심판의식 생기죠. 그리고 몸은 힘들죠. 그리고 원수 마귀는 조롱하죠.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끝나게 되는 거예요. 빨리.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고통은 누구나 겪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원수만 떠나가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원수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하는 세력에 우리가 무너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다가 낙심한 분들 보면요, 뭐 다른 이유가 있나 보세요. 아니죠. 뭔가에 넘어져 있어요. 뭔가에 넘어져 있어. 그래서 낯빛이 어두워져 있고 뭔가 마음이 닫혀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원수에게 당한 거예요. 원수에게. 오늘 이 기도자는 원수에게 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저는 이 원리를 그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다. 따라하세요.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다. 네. 내가 이거 감당하면 될 거 아니야. 분한 마음 아무도 안 들어요. 네. 원수 마귀만 박수치고 있어요. 그래 그래. 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으면 예, 그가 싸매고 치유하실 거예요. 찢기고 상하였으나 그가 싸매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호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면 원수는 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부끄러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 최대의 변호인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기 위한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크레딧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구하소서 할 때 거기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의인의 기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의인의 기도라고 인쳐주실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말로 하는 부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아요. 예,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기도 능력이 사실인지 아닌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그렇지 않을 때는 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 굶어도 그만.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의 경각에 달리면 예, 정말 나를 살리는 게 무엇인지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몸에 물이 없어지면 수분이 한 방울이 들어오면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금방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여러분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냐 치유냐. 여러분 이것은 갈림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으로 끝내겠느냐 치유받고 구원된 인생으로 끝내겠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교회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내 교회 나가지고 하나님 믿어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그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그게 원수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고 원망하다가 나가서 실패하는 거 하나님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 아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 앞으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오는 일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눈물과 근심과 분노가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죄의식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는 삶. 이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영적 습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를 떼어서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의 쓰레기를 자꾸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할 때도 이모티콘에서 유유는 쓰지 말자. 저도 하루에도 쓰고 싶을 때가 한 네 번, 다섯 번 돼요. 오늘 피곤해요. 유유하고 뭐 우유 막 쓰고 싶은데 제가 그거 쓰지 말자. 좋아할 거는 마귀밖에 없다. 그죠? 예. 그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법 쓰지 마세요. 뭐 그럴라 했는데 뭐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해요. 틈새거든요, 틈새. 나도 알아요. 제가 잘못한지. 이제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 마귀가 이제 눈빛이 반짝해요. 좋아지고 틈새가 생겼구나. 네. 그런 대로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심판의 자리로 몰아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어미와 자녀들에게 참된 말씀을 가르쳐 주되 그러나 하나님 앞에 피난처가 있음을 알게 하고 주님 앞에 신뢰를 쌓으면 주님께서 심판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온갖 악한 고통과 고난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을 얻고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